일일신입니다. 안에 들어야 저녁 안 줬거니까 알아보라. 여기는 그림이 너무 좋습니다. 날씨. 네, 오늘의 날씨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우 맑음이고요. 형, 레온이 형 화이팅! 안녕하세요, 은결입니다. 은결이는 가족들은 다 농인이고 저만 청인인, 그리고 음악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코다 소년이고요. 낮에는 모범생이고 밤에는 밴드 생활을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짝이는 워터멜론의 이찬 역을 맡은 최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미인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밴드맨이 되는 것이야. 밴드? 이찬이라는 친구는 되게 밝고 엄청 순수한, 되게 열정을 가진 친구고요. 직진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되게 쾌활한 그런 청춘을 살아가는 소년입니다. 필로로 기타를? 너 자세히 나오는 거야? 이걸로 가시죠. 기타였으면 좋겠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반짝이는 워터멜론에서 세경 역할을 맡은 서린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웃길 것 같아, 이거 메이킹. 세경이는 일단 서원 예고에서 첼로 전공을 하고 있는 수많은 학교, 그리고 예고 포함 만인의 뮤즈인,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그 소녀, 그런 느낌의 캐릭터입니다. 반짝이는 워터멜론에서 청아 역할을 맡은 신은수입니다. 청아는요, 선천적인 농인이고요. 프리다 칼로를 사랑하고 그림을 사랑하는 소녀라서 반짝이는 인생을 꿈꾸는 그런 친구입니다. 오케이요? 여기 좋았어. 청아의 첫 등장인데요. 어떻게 첫 등장할지 너무 많으면 스포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첫 등장 씬입니다. 처음이라 굉장히 긴장되고 떨렸는데 다들 너무 좋은 분들이어서 긴장도 많이 풀리고. 뭐야? 왜 둘이 같이 있어? 우리 닮았대, 모든 사람들. 예훈이 형이 옆에서 너무 많이 도와주고 챙겨줘가지고 자연스러운 웃음이 나는 그런 촬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들로 나오는, 또 우리 아내로 나오는 우리 서영이 배우 비롯해서 좀 찍고 있는데 아주 즐겁고 편안하고 하여튼 너무 좋은 가족 구성입니다.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오늘 현장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촬영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작품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선보일 생각을 하니까 설렘 반, 또 잘 열심히 해야지라는 걱정 반, 뭐 이렇게 그런 희비가 좀 있습니다. 생각보다 긴장 많이 했는데 즐겁고 빠르게 잘 촬영한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반짝이는 워터멜론, 반짝이는 청춘들이 어떤 모습일지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본만 봐도 정말 재밌었거든요. 많이 울기도 했었고. 청춘 소설을 한 페이지 펼쳐보는 것 같은,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애틋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릴 그런 스토리가 지금 막 촬영이 진행 중입니다. 2023년에 최고의 드라마가 아닐까 감히 한번 조심스럽게 발언을 해봅니다. TVN 드라마 반짝이는 워터멜론이 곧 찾아갑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애청해 주시면 더 열심히 저희도 힘내서 보답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TVN 9월 25일 8시 50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